또한 산을 산이라 하지 않더라도 뽀쪽한 위에 뽀쪽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선의 진리를 어느 곳에서 찾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홍문기에 깊이 깊이 간직되어 있다. 깊이 간직되어 있다. 이것을 밝힐 것 같으면 한 팔을 내젓고 한 발을 내딛는 내 한량 없는 참 진리가 행출되는 법이로다. 이러한 고로 이 법을 뚜렷이 밝힌 자는 진리의 법왕이 되어서 일만 경계를 이미 자제하게 쓰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선의 진리를 밝힐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선을 알기 위해서 뭐 1년 결제를 내 3년째입니다. 40년도 정도라고. 일생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 되고 이 하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챙기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는 가정이야만 1년이 지속되는 가정 나오면 누구든지 선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법이로다. 1년이 깨닫는 그 열쇠입니다. 1년이 지속되는 과정이 오지 아니하면 진리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 1년이라는 여기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열쇠는 1년이 지속되는 데 있음이로다. 그러니 모든 대중들은 하도가 1년이 지속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어다. 자들께는 안지났으면 대하도가 실험해야 됩니다. 실험하고 흐르는 진행물은 그 너희 말이 이제는 한계 같은 종일만 내려가거든요. 그와 같이 종일에 하도가 막 실험해서 일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옹봉선 성수스님은 13세에 출가하여 그 경복 은혜사 갱불론 3장을 두루 섬멸하였다. 모든 부처님 경사 6세까지 9가지 다 섬멸하였다. 그것으로는 진리의 본체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지만 통감하고 경을 익히고 배우려야 그것까지 우리 진리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야. 통감하여 참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이 참선의 문이다. 근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훌륭한 선사를 찾게 했다. 그리하여 전국의 제방을 두루 행각하시면서 선지시 참여하고 이제 선지식은 진리를 깨달은 건 선지식입니다. 공부에 혼신을 노력을 기울였다. 하도가 실험을 하고 혼신을 다했다. 이렇게 참선정진에 전역을 하기에 15년에 그럼에도 10년 동안은 하도가 실험해도 하도 1년이 지속되는 경기가 쉽게 행전하지는 않았다. 이 이제 다생에서 동생을 섞임만 있겠어가지고 하도 처음 하는 일이 돼가지고 내야 막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내 하도가 다르다고 막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침범해 오고 그러는데 이제 철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도를 찍으려 의심을 해서 막 밤낮으로 막 하다고 막 한 대리 있으면 지속이 되고 두 달이 있으면 지속되는 과정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하여 스님의 세서 35세대는 1923년 신기입전하기 위해 부처님 전에 원을 세워, 부처님께 기도하고 원을 세워, 백일 기도를 한 후 세상 겠다, 생사 겠다, 그 각오로서 백양사 업무남에서 동원거정진에 들어갔다. 이 석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이런 걸 안 하고 하도가 찔러먹었다 그 말이. 밤낮에 그 외리 있을 수 없는데 대 본심이 어떤 터라. 아니 내가 공부를 깨달아 돼야 되겠던 그 본심이 이만 일어났다 그 말이. 자 이런 하도 한 생명에 그릇이 드러나게 되었다. 마음이 흘러나서 하게 하도록 의심을 하고 막 하도가 한번 문제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오가 엄청 좀 떨어지면 산생이 있어 안 될까 이렇게 한 달이 지내고 석 달을 보냄이 되어 우연히 새벽에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이제 금방에서 다 잠을 자고 하도가 나가는 순간 호련히 마음 감흥이 열려 가슴에 맡겨있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됐다 하도가 망하게 되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깨달은 기성을 읊으시기를 문전 맥은 한철고라니 하련는 소가 운중으리라 상풍월야 백산로의 제누독재공선수로다 문을 열고 나서자 갑자기 갑작스러운 찬 기운이 빼고래 삼아졌다. 하도가 이제 해결되는 과정입니다. 빼고래 삼아졌다. 그것이니. 가슴 속에 맡겼던 물건 하련히 사라지고 버렸네. 하련히 사라져 버렸다. 그 움직여가지고 뭐 난 그 하도 움직여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밤늦은 병원 나온다. 온 천지가 아니 그 감격 보자마자 뭐 하도가 다 해결됐다. 서랫바람 날리는 밤에 객들은 다 돌아갔는데 단층 누각은 홀로 서고 빈 산에는 흐르는 물소리만 열어나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소리만 다 나옵니다. 그리하여 깨친 말을 점검하고자 당시에 남방 제일의 선지식으로 알려져 있던 대월선사 해월선사를 참여하여 여쭈었다. 이제 이 증가를 가리게 돼 우리 선지식을 찾아가서 증가를 가리게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이 어느 곳에서 안신님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 물었거든. 예, 해월선사께서 양부를 하시면 막 무묵겠다. 말하실 때 앉아보이십니다. 하시고 앉아보시오 다 있거든. 예월 선사께서 양보하심으로 스님이 냈다 한대 치면서 다시 여쭈었다. 신령스러운 용이 어찌 죽은 물에 잠겨 있습니까? 그러시거든.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찌 하겠느냐 그 말이야. 스님이 문득 불자를 들어보이니 해월선사께서 짐짓 아니다 라며 부정하셨다. 불자를 들어보이니 부정하셨다는 아니다. 이에 스님이 다시 응소하기를 스님 길을 위하여 창문 앞을 나아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이렇게 하자 해월선사께서는 크게 한바탕 웃으면서 내 뇌를 속일 수가 없구나 하고 매우 흡족해 하셨다. 수승제관이냐 깨달은 시대와 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월 선사께서는 성수 스님이라는 스님을 인가하시고 인재점에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인재 그 바른 안목을 법등으로 보촉하여 운봉이라는 법호와 전복기를 내리셨다. 전복기는 인증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식발 방법을 인증서가 다 있습니다. 운봉선사께서 해월선사에게 인가를 받으시고 나서는 행각을 하셨다. 전국선언을 다 행각을 받으셨다. 그 당시에 이제 선직신의 예상을 찾아가셨다. 경기도 양주 망월사에는 대방에 발심한 그 소자신들이 모여 30년 결사를 하자 해가지고 영망증진을 하고 있었다. 용성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운봉선사께서 입승을 한 절 보시는데 하루는 영성선사께서 그 완살연명이 되어가지고 법문을 하시게 되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과거에 이제 미래 모든 부처님도 산성을 보지 못하며 역대의 모든 조사들도 산성을 보지 못하니 시의 대중은 어느 곳에서 산성을 보려는 것인지 아주 응답할 때 좋습니다. 이때 공공선사께서 일어나 답을 하시기를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라고 아주 멋진 답을 했습니다.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이에 용생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즉시 법상에서 내려가셨다. 전국을 오가야 되는데요. 전국을 오고 이렇게 이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을 던져놓으면 답을 하고 철저하고 진가를 가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지 못하면 만사람은 눈을 버리는 법이야. 한국선사가 이걸 아시고 하는 선생님께 46년 전에 그때는 이제 열반 집계입니다.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고 그랬습니다. 사자가 설린 사자우리를 하셨습니다. 사자가 아주 멋진 사자우 하셨습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법상에서 내려오신 것도 훌륭하지만 만약 삼생이었더라면 한마디 하고 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나를 보지 못하고 역대의 모든 조사도 나를 보지 못하며니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나를 보려는고 하는 물음에 운봉선사께서는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멋진 답을 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절대 밟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 이렇게 답하자 운봉선사께서는 말없이 법상에서 내려오셨다. 산성이라면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내려갔습니다. 사자가 설릉 사자우를 하는구나. 그러면 행복선사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있었던데 그 법사가 더욱 빛이 났을 것이다. 물어놓고 말했지 못하버리는데 증가를 가리지도 못하고 내려가니 그건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운봉선사가 그 후로 수석사에 망공선사 회상을 조실로 모시고 공부하실 때였다. 하루는 망공선사께서 공부하실 때 옛날에 그거는 이제 당충국당할 때입니다. 웅거 도인께서 출세하여 회상을 이어니 각처에서 납자 스님들이 아까 신도들이 모여들어 법문을 듣고 지도를 받았다. 당시에 웅거 도인께서 주하시던 상대의 어느 암자에는 수십 년 동안 혼자 정진해 오던 한 스님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암자의 스님이 웅거 스님인데, 웅거 스님이 출세하여 여러 해 동안 법문을 폈는데도 한번 내려와서 인사를 한다거나 법문을 폈는 데가 없었다. 오면 큰 스님이 출세하면 의리와서 인사도 올리고 법문도 듣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 잠깐만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웅거 도인께서 그 암자성을 점검해 보고자 하여 시자에게 이랬었다. 진짜로 불러서 말했다. 그 말이야. 너가 암자에 올라가서 암자 성인 참선하고 앉아 있거든. 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걸어서 그동안 한번 그래 해봐라. 시자가 그 암자에 올라가서 돌심심을 대로 웅거 도인께서 시키는 대로 그 행해 보였는데 동쪽으로 미끄러졌다가 또
서쪽에서 보통 몇 건을 갖다 이렇게 보였는데, 앉아서는 자선 상태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가고 있다. 그, 이제, 컨테인 그 동력 모든 일이요. 그래서 시제가 아까 가서 인사를 하고는 물었다. 산중 큰절에는, 이 산중 큰절에는 홍보도 인제서 예상을 열어. 여러 해 동안 대중을 위해 법을 설하고 계시는데, 스님은 어찌해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암자성이 가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세하여, 온갖 법문을 살았나 해도 내는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집을 지어가 있다. 그 말 사이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시자가 내려와서 온 것도 있는 게 사실대로 아리니, 그대가 마침, 그때가 마침 여름철이라 홍거 도인께서는 잘 지은 삼계옷을 한번 쌓아주면서 앉아 그 스님에게 갖다 주어라. 다시 정금을 앉아 버립니다. 시자가 다시 그 앉아에 가서 이것을 큰절로 스님께서 주시는 옷입니다 하며 옷을 전하니 앉아 그 스님은 부모에게 받아놓고 일생을 입고 남았는데 어찌 이것을 입을까 보냐 밀어냈다 하면서 몸을 밀어내버렸다. 시자가 돌아와서 사실대로 아니니 응고도인께서 다시 이르셨다. 그러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해봐라 다시 갔다 오느라 그 말이야. 부모에게 나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는고 이거 물어보고 봐라. 시야가 다시 올라가서 암자 스님의 앞에 가가지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라고 하니 암자생은 여기에서 막 맥힌다. 그러면 찌디 눈이 가실 때도 아니고 범위가 막 대비했다. 답을 못 한다는 말이야. 온것도 이제서 그 사실을 전해드리시고 그 자를 열심히 해라. 능만 수자다. 열심히 했다. 그 말입니다. 꼭 말씀하십니다. 정말 한마디 들어봅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암자 스님이 앉은 상태로 몸을 보살핍다. 누워서 한 게 아니라 앉은 상태로 참선하는 그 자세에서 앉아서 이 몸을 보살핍다. 대중들이 화장을 했는데 그때 오색 강릉이 그러니까 자리가 많았다고 사진이 덜 썩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이 몸을 벗어뜨리고 자리가 나와서 오색강릉을 놓더라도 내가 부모 미생년 부모에게 나기 전 옷을 묻던 그 당시에 한마디 받은 답을 하는 것 같지 못하다. 자리 방금 해도 그 받은 법문을 한번 적지 마야. 그게 귀한 것이지 그 귀한 게 아니다 그 말이라고 말씀하셨다. 망공선사께서 이 법문을 설하시고 대등을 행해 놓으셨거든요. 망공선 지금 100년 전입니다. 일러라 부모에게 나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는고 예 망공선사께서 일어나서 그런 망공선에서 방불리고 앉으내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안동포를 입고 겨울에는 진주한 목화옷을 입습니다. 아주 민감을 했습니다. 라고 멋진 답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공공선석에서 이렇게 멋지게 지방에서 사시다가 연로하시에서는 원래 그 묘관사에서 주석하셨는데 공공선석께서 연관에 드시기 한 달 전에 제자와 그 한국 제자가 한국 선사 이렇게 내주었다 제가 스님 언제 사바세계를 여의고 열반이 되실랍니까 하니 그렇게 하자 온몸 선사께서는 몇번 말씀하시기를 토끼꼬리 끝났다 가지 토끼꼬리 많이 이제 건다 가자 정을 따른 곰다리, 열 따른 토끼다리다. 막, 응력으로, 이제, 단다리.
그리하여 토끼 달인 2월 달 마지막 구문 날이 되니 선사께서 좌우에 가까이 지붕하던 이들은 다 모아놓고는 오늘은 내가 열반에 드리니 너희들 우심치가 있거든 물어라 그러시거든 하시니 제자들이나 행복선사가 예주한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입니까? 아니. 그러자 공공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진리의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이밀세거든. 행복선사께서 다시 묻기를 열반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공공선사께서 아야 아야라고 하셨다. 선사님께서 열반이 됐으면 어느 선사를 의지해서 이 고추는 선법을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이 영웅 선사께서 대답 대신 장반을 치시며 입장이라 하셨다. 저건 내 갈비봉에 비가 묻어오는데 우장사카들 불러시고 논에 김을 미로 갈까나 그러고는 딱 누우시서 입적을 하시고, 좌우에서, 스님, 스님을, 뭐, 열반이 드실 것 같아요. 하고는 부르며, 나를 불러 뭐라 하느냐. 하시고는, 이래요, 열반이 드신다. 참으로 당당한 열반을 보이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자기 살을 밝히는 이 참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여 그 힘이 쌓이고 쌓일 것 같으면 죽음에 다다라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밝은 마음, 맑은 정신에 옷가라 입듯이 태연하게 몸을 바꾸게 되어 금생에 원래 세운 대로 세상에 좋은 조건에서 또 태어나서 금생에 못다한 공부를 다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대중은 이 공부가 이렇다고 하여 중도에서 놓아버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심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좀 설탈한데 지 없다 하면 이건 공부인이 아니다. 아야, 아도 그대로 보면, 1년 300개 지속해서 떴다 훨씬 즐거워 주어서 나야 된다. 시의 대중은 음봉선사를 알겠느냐. 입생 끌어온 멋진 바른 수행을 하신, 거룩한 수행을 하신 음봉선사를 알겠느냐. 그 말이야. 일가. 한번 까다로워 막 엉망이 따로 항시 발각이다 이러한 좋은 수행법을 분명히 만나기에 다 해결해서 대장부 해결을 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